9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9월 11일 수요일,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둔 그런 날이죠.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박수 치면서 화이팅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우! 난 할 수 있다! 화이팅! 예야! 우! 자,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일하고 모레, 목요일, 금요일 연휴가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시장에서는 이틀 동안에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경계심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전일 미국 시장 보자면요, 다우존스 0.28% 상승, 나스닥은 0.04% 하락 했습니다만 밑으로 많이 밀렸다가 끌어당겼기 때문에 무리 없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지수도 0.43% 상승. 자, 독일도 0.35%, 영국은 조금 주춤합니다만 프랑스 여전히 견조한 유럽이고요. 자, 상해 종합지수도 전전일 지급 준비율 인하, 그리고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개혁 의지가 상당히 있는 걸로 봐서는 스트레이트로 올라오는 중국 시장, 그리고 니케이도 강한 반등세, 전 세계적으로 별로 무리가 없다.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요 0.40%로 제법 크게 상승 마감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변동성은 클 수가 있는데 위로도 열려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환율 보시게 되면 1200원대를 확 무너뜨리면서 스트레이트로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외국계 자금 들어오고 있고요. 비단 원화뿐만 아니라 유로, 그리고 위안화도 하락하는 부분이 미국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환율 변동 부분도 잘 한번 체크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리에게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강경 매파로 여겨지던 존 볼턴을 경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 그로 인해서 남북 경협 더욱더 기대감 가져올 수 있고, 아까 좀 전에 보기로는 동시효과에서 추가 상승하고 있던데요. 이러한 부분들 남북 경협주에 상당한 호재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닥터케인은 벌써 사들어가 있다. 좀 이따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미국 국채 장단금리 역전 현상 때문에 아래 공포, 경기 침체 앤드 저경기 저물가 디플레이션 우려 있다. 그런 우려들 지금 좀 불식시킬 만한 경기 부양 정책 전방위적으로 시행 예고되고 있거든요. 12일 날 예정되어 있는 ECB 유럽 중앙은행 모임에서도,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아마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요.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도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어 있는 게 시장의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힘들고 어려웠던 1년 한 9개월 가까이 걸쳐서 진행되던 하락하기보다는 이제 적어도 일방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그래도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쁜 소식도 좀 있긴 한데요. 우리나라 신용등급 내려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 라고 무디스가 발표하기도 했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쪽으로도 한 30% 이상 급감했고요. 철강, 화학 거의 20% 가까이 수출 하락, 실적이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아직까지 안 좋은 부분도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연관해서 일본이 강경 우파로 새롭게 개각한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지금 소재 부품단에서 서로 마찰이 좀 있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큐리 그리고 SD1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현재 60일 저항권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자, 60일 저항권의 코스피 있습니다만 기간 외국인 전이 쌍끌이 매수세에 들어와 있고요. 마우스 놔라. 그죠? 그래서 외국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율 1200원대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더라 라는 분석 자료도 있습니다. 전일은 기간 외국인 들어오면서 60일에서 좀처럼 밀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상승하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와 반대로 시장 상황과 수급이 얼마나 중요한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코스닥은 벌써 한 3일째 조정받고 있습니다. 왜? Why? 기관 외국인 그냥 던져버립니다. 5G라든지 상당폭 올랐던 코스닥 주도주들을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나오는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죠? 개인들은 꾸준히 기관 외국인 물량을 다 받아주는데 참으로 아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닥터케인 코스닥은 여기 인버스 의견 드렸습니다. 밑으로 쭉 빠졌으니까 성공이겠죠. 코스닥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 상당히 극심할 수도 있고요. 밑으로 처질 수도 있습니다만 위로 의외로 강하게 돌파한다면 매우 좋은 상황이고 2050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 여기 깨지면 안 되는 지지권 무너지고 난 이후에 오히려 강하게 저항다운 저항 심하게 받지 않고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양호. 자, 포트폴리오 빨개요. 예야. 그죠? 추가 상승 예상. 야. 진짜 너무 기분 좋아요. 퍼펙트. 그죠? 현대건설 갑이죠. 그죠? 41,000원대 매수 이후에 45,000원까지 갈 수 있다. 45,000 찍었어요. 45,000 지금 추가로 더 갈 수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옆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남북경협 전일 방송 들었던 분은 아시겠지만 남북경협이 새로운 테마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돌려보자면요, 딴 거는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북경협 관련을 왜 좋게 보느냐 하면요, 60일 저항권을 돌파 이렇게 돌파한 종목들이 많아요. 저항권을, 그죠? 정석적으로는 이렇게 저항을 받는 게 대체적인데 강하게 상한가 막 종목 속출하면서 위로 뚫는단 말이죠. 시장의 매수세는 남북경협으로 이제 몰릴 수 있다. 그 길목을 정확하게 잡았다. I'm Dr. K야. 아이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자, 기아차. 자, 적절하게 있으니까 별 무리 없고요. 기관에 쌍끌이 들어왔고요. 카카오 20일 지지하고 있으니까 무리 없고요. 기관외국인 쌍끌이 들어왔고요. 현대건설 기관외국인 쌍끌이. 삼성 SDI 조금 주춤했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했으니까 반등 나오면 잘 처리하고 나오면 되고요. 셀트리온도 더 간다. 예야. 노 프라브럼. 시장 시작합니다. 자, 수현님도 어서오시고. 기아차 1.16% 상승 출발. 자, 현대건설 집중해야 되는데 45,500원 이거 일단 목표치 인근까지 왔으나 추가 상승 기대감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봅니다. 원래는 조금 끊을라 했는데 일단 더 들고 갑니다. 더 들고 가요. 왜? 다른 같은 동종 섹터에 있는 다른 종목들이 나르고 있기 때문에 혼자 조정 안 받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걸 업종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자, 네이버 다 청산했습니다. KMW 다 청산했고요. 하이닉스 다 청산했어요. 그만합니다. 셀트리온 일단 1%대 상승 출발. 노 프라브럼. 기아차 간다 그랬어요. 자, 삼성 SDI도 일단
신규 매수 앤드 추가 매수 들어갔는데 조금 지지부진하네. 삼성 SDI가 왜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삼성 SDI 하나 빼고 나머지 다 양호. 기아차 가고 있습니다. 믿을 사람 믿으시라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보름 이내에 신규 회원들 좋아 죽을 겁니다. 그죠? 좋아 죽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포기하려다가 마지막으로 닥터키 한번 믿어보겠다. 믿을 사람 믿은 대가는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 강하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야, 밑방향 아니고 윗방향? 뚫었습니다. 60일을 강하게 갭으로 뚫으면 가장 좋은 상황이거든요. 갭 상승 출발. 기가 내국인 쌍끌이 매수세 유입. 0.66% 코스피 상승 출발. 코스닥 0.50% 상승 출발. 양호. 스마일님 귀로만 듣고 계십니까? 양호. 가지고 있는 거 다 간다 얘야. 자, 어저께 제가 힘이 좀 들어서 약간 목소리 처져 있으니까 용기 내라고 해주셨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해요. 아, 그런 조그만 그죠? 저에게 대한 관심 내지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힘을 내는 겁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현대건설 45,000건까지 왔는데 그냥 들고 갈랍니다. 안 던져요. 여기서 4분의 1 던졌거든요. 4분의 3 들고 있습니다. 안 던져. 기아차 한번 가자. 그죠? 형님 반갑고요. 별다른 상황 없고 기분 좋으니까 오빠차 한번 들으면서 분위기 업업업 예야. 아이고 참. 그죠? 이게 원래 제 모습인데. 그죠? 좀 까불까불 거리기도 하고 약간 오바도 하고 이게 제 모습인데 그죠? 오빠 차. 오빠 차 뽑았다 뭐? 기아 차 예야. 후. Come on. 알바디 푸치 한 점 like this. 1.6% 간다 예야. 후. 데리러 갈게 요 큐리. 너 몸만 오면 돼 예야. 저작권 때문에 여기까지 밖에 못 들려주는 아쉬움. 그죠? 오빠차 기아차 갑니다. 자, 현대건설도 2.36% 더 추가 상승. 41,100원에 매수 의견 드렸고 4,300원 이상 가고 있으니까 10% 넘게 올라간다. 목표치 10% 본다 했던 것 퍼펙트. 하이닉스 15%, KMW 68%, 그죠? 네이버 셀트리온 최근에 6% 먹고 다시 추가 매수. 일단 강보합권. 그죠? SDI 하나 빼고 별 문제 없습니다. 큐리 어제는 공부 좀 했던데. 응? 수현님은 요새 좀 뜸한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이제 추석 명절 전이니까 주부님들은 좀 바쁠 거 인정. 그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한 IT 전기전자도 비교적 강세. 야, 시장 위로 더 갑니다. 기아차 좀 쉬어졌는데 오늘 뭐 비교적 강세. 조선주가 바닥 확실하게 찍었어요. 조선주도 강세. 건설주도 돌아선다 했습니다. 건설주도 강세. 그죠? 그리고 중추절 광군제까지 이어지는 중국 쇼핑 시즌 맞이해서 면세점 앤드 화장품 강세. 남북경협 초강세. 남북경협 초강세. 그죠? 자동차 부품 노 프라블럼. 2차전지 전기차 수소차까지 자동차 섹터 노 프라블럼. 그에 비하면 5G 휴대폰 부품 조금 그만 그죠? 제약바이오 뭐 비교적 양호. 자, 이렇게 어느 섹터가 돌아가는지 여러분들 잘 아셔야만 그쪽으로 따라 붙어서 수익률 내기가 좋습니다. 수현님 아프냐? 나도 아프다. 용관님 일한다고 못 보고 있겠지. 자주 아프세요. 저번에도 아프시더니, 그죠? 환절기 다 됐으니까 몸 조심, 그죠? 여러분들 다 건강 관리하면서 같이 해요. 야, 좋다. 던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다 홀딩. 자, 시장. 아, 기관 들어와요. 양호. 선물도 같이 들어옵니다. 일단 양호. 선물이 외국인 매수 많이 해뒀어. 5만 2천 개 가까이 매수하다 해놨습니다. 밑으로 조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오늘, 물론, 롤오버라고 다음 월물로 넘어가는 물량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상방향이다. 그랬습니다. 퍼펙트. 자, 그리고, 환율 밑으로 조금이라도 더 처지네요. 양호. 환율, 양호. 아,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 중에 거의 양호입니다. 그죠? 기관 외국인도 갑자기 들어오고요. 해외시장 양호하고요. 별 문제 없습니다. 홀딩입니다. 추석인데 주식 들고 가야 되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닥터K포트로 만약에 유지돼 있다. 들고 간다. 던질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현재 미국 선물은 0.4, 0.9% 하락으로 약 보합 출발인데 아직까지 별 문제 없다. 그죠? 상승 이후에 적당하니 그냥 조정하고 있으니까 별 무리 없다. 자, 개별 종목들 포트폴리오 개별 종목들 수급상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기아차 외국계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조금 주춤한데 별 무리 없고요. 자, 우상향 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돌아서면 밑으로 혼자서 꼬꾸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오늘 약간 외국계 매도. 현대건설 역시 45,000건대에서는 조금, 여기 안 보이시죠? 여기 딱 걸쳐 있습니다. 딱 걸쳐 있어요. 그런데 남북경협이 초강세거든요. 안 던져요. 아직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일이라도 한 번 더 붕 뛰고 떠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별로 올라간 거 없어요. 아직까지. 그죠? 좀 더 들어가 보겠다. 외국계 매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 자, 최근에 조금 수급 꼬이면서 좀 흔들림이 있는데요. 여기 저점만 깨지 않으면 들어가겠다. 셀트리온 강하게 갑니다. 1.5% 갑니다. 예야. 셀트리온 다시 추가 매수 성공. 한번 6% 이상 끊어먹고 다시 추가 매수 성공. 그냥 끝까지 안 들고 가요. 저는 끝까지 안 들고 갑니다. 네이버 청산 다 했습니다. 어저께 이야기했고, 큐리는 아직 청산 안 했다면 15만원권에서 적당히 밀리면 청산. 큐리가 한 4% 정도 먹었다 이야기 들었고, 자, 삼성전자 위로 잘 가고 있고요. 지금 신규 매수하면 안 돼요.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하이닉스 고점 부위에서 잘 안 밀리네요. 실컷 먹을 만큼 먹고 팔았습니다. 여기서 72,700원에 여러분들께 매수하라 그랬고 여기서 끊어 먹었습니다. 최고점에서 끊어 먹었어요. No problem. 세트리온 간다. 예요. 유료방 회원분들 중에 셀트리온으로 가슴에 상처받고 온 분 계십니다. 2연속 승리. 어느 날 갑자기 사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계속 팔으라고 이야기하다가 퍼펙트. 셀트리온 방송들 한번 보십시오. 닥터케이 퍼펙트예요. 퍼펙트. 팔아 이러면 빠졌고요. 사 그러면 다 올라갔습니다. 손절 1.5% 딱 두 번 했습니다. 나머지 전부 성공. 25% 이상 먹었고요. 마이너스 날 거 막아준 거 생각하시면 그죠? 생각한다면 30만원권부터 던져 소리 했으니까 14만원권까지 왔으니까 50% 이상 여러분들께 세이브 해드렸다 해도 과언 아닙니다. 앤드 먹은 것까지 생각하면요. 그죠? 그런 거 노트에 잘 적어 놓으십시오. 야, 닥터K가 던지려 했을 때 던졌으면 이렇게. 그죠? 기아차가 이거 딱 뚫는 순간 폭발 한번 할 겁니다. 44,200원 뚫는 순간 폭발 한번 할 거예요. 카카오 그냥 냅둡니다. 그냥 적당하게 그냥. 야, SDI 왜 이렇게 빠지지? 자, 셀트리온은 5일선 안 깨고 잘 가고 있으니까 목표치 175,000원까지 목표치 가져갑니다. 178,000원 홀딩. 178,000원 홀딩. 상승이 어서 오고 현대건설 형이 45,000원 간다 했다. 45,000원 왔어요. 41,000원에 사가지고 45,000원 온다 그랬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왔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거 아닙니다. 아, SDI가 조금 별로 안 좋네. 보리용이 올라가고 있구만. 0.8. 지켜야 돼서는 지키고 있으니까 더 홀딩. 외국계 매수에 들어옵니다. 외국인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본인 매수 단가보다 조금 쳐졌잖아. 올라갑니다. 밑으로 여기만 세게 안 무너뜨리면 11,600원 정도만 세게 안 무너뜨리면 양호하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같은 질문 자꾸 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태영님 고맙습니다.
SDI가 왜 이렇지? 자, 시장 상승하다 좀 밀리고 있습니다. 스디아이가 많이 빠져. 자, 갭 상승했던 부분 유지할지 안 할지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요. 밑으로 만약에 처지면 조금 시원찮고요. 자, 허용할 만한 범위 2031 여기 정도에서만 안 깨고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그죠? 위에 고점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 잡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날 닥터케이가 풀 방송을 딱 하면 참 좋긴 한데 저도 뭐 개인 사업이 있고 하니까 명절 전이라 좀 바빠서 좀 아쉽습니다. 자, 외국인 매도세 전환 일단 SDI가 조금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고 거의 마지노선 인근까지 왔습니다. 다행히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좀 별로입니다. 자, 야, 셀트리온 헬스케어 4%대 강한 상승세. 일단 60일 인근에 저항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셀트리온 삼행제 강세입니다. 다른 데보다 못하지 않아요. 셀트리온 하자 그랬습니다. 16만 7천. 여기 더 올라가야 되는데 하려면 1등하고 해야 돼요. 1등 그죠? 딴 거 밑에 거 안 해요. 안 건드려요. 뭐 10%씩 올라가니까 더 좋은 거 같죠? No. 빠질 때 얼마나 많이 빠지는가 보십시오. 나중에 예전에 미리 봤겠지만 수급이 셀트리온은 기관은 좀 들어오는데 외국인 자꾸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을 옆으로 슬슬슬슬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팍 하고 치고 간다면 17만 6천원과 18만원대 한번 노려보겠다. 들어갑니다. 한번 챙겨 먹었어요. 자, 시리님도 명절 잘 보내시고요.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누르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주식에 관심 있어 하시고 하는 분 닥터K 유튜브에서 그냥 닥터K 치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공유도 좀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제가 힘이 더 나서, 그죠? 여러분들께 더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 더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야, 이제 현대건설은 여기를 깨면 초강세는 사라지는 건데, 자, 코스닥은 오늘도 기관의 구입 매도세입니다. 매도세 그렇게 극심하진 않습니다만 오늘도 매도세 출회되고 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69억 매도, 기관이 463억 매수 중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대건설 처지는 거 보니까 매도 사인 드렸고요. 다 말고 3분의 1 여기서 지지받죠. 다시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 빠진 거 피해내고 여기서 여기 위로 뚫고 올라가죠. 먹고 또 먹고 하는 겁니다. 그걸 못해서 못하지. 닥터케이는 시도합니다. 닥터케이 시도해요. 현금 8 물량 다시 재매수, 그죠? 현금 3 매도, 그죠? 힘들면 안 해도 된다. 왜? 선수급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휘청할 때는 더 많이 빠질지 모르니까 일단 잘 챙겨놓고, 여기 지지권 지지하면 그냥 매수입니다. 지지해서 매수했어요. 저항해서 매도, 그죠? 깨면 어차피 밑에서 잡았으니까 플러스 약간 토해내는 정도, 많이도 아니에요. 그러면 챙기고 하면서 잘 빠져놓으면 되고, 추가 상승하면 한번 챙겨먹고 또 먹는 겁니다.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같이 하자는 이유가 그겁니다. 방송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제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시시원을 하시면 풀타임으로 케어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십시오. 방송 안내에 들어가시면 다음 카페 있거든요. 들어가서 수익은 잘 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닥터 K한테 카톡으로 1대1 문의하셔도 돼요. 명절 지나고, 그죠? 여러분들 한번 멀리 안 가시는 분들은 댁에서 한번 쭉 한번 돌려보시고 일요일날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카톡하십시오. 그럼 그 다음 날짜부터 댕글로 제가 해드리면 날짜 로스도 없으니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완수님 어서 오십시오. 셀트리언 홀딩. 아유, 그죠? 완수님도 명절 잘 보내시고요. 환수님한테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셀트리온만 고집하지 마셔라. 그죠? 적당히 올라오면 청산하시고 다른 종목도 한번 시도해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강하게 올라간다면 17만 5천원과 18만원권까지 노려보겠다. 닥터케이는 퍼펙트하다. 매수 성공입니다. 한번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서 또 성공. 팔아먹은 KMW는 꼭대기에서 밀립니다. SK하이닉스 꼭대기에서 팔아먹었는데 밀립니다. 알겠어요. 상승님 아까 말 기분 안 나쁘죠? 왜냐하면 바쁜데 했던 이야기 자꾸 하면 그래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거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하면 시너지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그런 좋은 마음도 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겁니다. 환수님은 제가 드리는 조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이 셀트리온 하나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한 2,000개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삼성전자고요. 어떨 때는 SK하이닉스하고요. 지금처럼 셀트리온 좋을 때는 셀트리온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처럼 셀트리온 좋을 때는 닥터케이가 무조건 셀트리온 팔아라만 하지 않는다라고 보여드리고 싶어서라도 셀트리온 매수해가지고 수익 나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밑으로 꼬꼬라지는데 끝까지 들고 갈 필요 없다 이겁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환수님도 원래 우리 회원이었잖아요. 생각해보시고 다시 오십시오. 그 어려웠던 시장 지나가고 이제는 시장이 조금 돌아서니까 괜찮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판단 잘 하시고요. 주부시니까 명절 때 편안하게 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한번 명절간에 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래, 과연 한 종목만 고집하는 게 맞을까? 아니할 말로 팔아라 했을 때 팔고 그죠? 사라 할 때 샀으면 회비 50만원보다 더 이득이다 아니다 그것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딴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닥터케이가 20만원 깨질 때 던져야 된다고 노래 불렀는데 던졌더라면 지금 상황만 봐도 33,000원입니다 33,000원 몇 프로입니까? 1-2%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 올라와서 그렇지 137,000원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장 막 그만 합니다. 제 매수 성공하면 대박이라고 우리 팀원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들어온 지 겨우 일주일 됐습니다. 들어온 지 일주일 됐는데 산 게 막 10%씩 날아가지. 그죠? 자기는 못 샀지만 안에 있는 팀원 KMW 막 날아간 거 다 봤거든요. 그죠?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서 다시 샀는데 밀리면 아까 말했다시피 뭐 손실도 별로 없어요. 손실이 없습니다. 플러스 약간 토해내는 거 요거까지면 뭐 들고 있겠습니까? 제가 던져 하지. 그러면 적당히 가면 되고 지금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출렁하긴 했는데요. 그죠? 요거 한번 단기 차익 실현 물량입니다. 뭐 되게 나빠서라기보다 왜 지금 남북 경협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최고의 메리트가 있는 권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현재 왜 다른 게 오중간해요. 제가 돌려봐도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강하게 올라간 건 들어가기 애매하고 밑으로 푹 처지가 있는 거는 말 그대로 반등 넣는 거 먹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고 저 입장에서는 내지는 기본적으로 정석적인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추세 좋은 게 그죠? IT 전기전자 그다음 자동차 부품 최근에는 이제 그죠?
5G가 좋았는데 이거 이제 흔들흔들 하니까 IT 전기전자는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잘 챙겨 먹었고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돈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럼 어디로 간다? 뭔가 하나 거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리를 찾고 있는데 아 북한에서도 잘해보자. 그리고 존 볼턴 잘라버리고 남북경협에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그죠? 자 한번 흔들고 있는데 한번 흔드는 게 아니라 올 만큼 왔어요. 일단은 정석적으로는 올 만큼 왔기 때문에 조금씩 챙기고 있는 중인데 다른 종목들 보면 이렇게 돌파했다고 아침에 말씀드렸죠. 모양들이 다 비슷해요. 한번 쫙 밀렸고 왜? 단기간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물량 넣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여기 깨고 내려가면 물량 줄여야 되고요. 상승님도 잘 듣고 그죠? 현대건설 왜 자꾸 반말했다가 높임말했다 하는가 하면요 다 수살 잘피기 한다기 때문에 반말이 잘 안 나와 사실 그죠? 여기 밑에 깨지면 줄여야 되고 여기 위로 다시 올라가고 45,600원 정도 잘 지키면 홀딩 내가 쫄아서 겁내가지고 파파파팍 던질 필요는 없다. 여기만 안 무너뜨리면 44,300원만 안 무너뜨리면 no problem. 여기서 적당히 아래 윗골이 달면서 잘 버티내면 그 다음날 한 번 더 퉁 갈 수도 있다. 추석 쉬고 그죠?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컨트롤 잘 해야 돼요. 조금 못한다 한들 30% 들고 있댔죠. 그죠? 아, 41,000원에서 먹었잖아요. 그럼 됐습니다. 그죠? 자, 다행히 삼성 SDI 돌려내고 있고 마지노선을 했습니다. 저 이야기를 들었는지 땡겨 올리네. 아유, 진짜 마음 같아서는 추가 매수 하고 싶은데 참습니다. 저 혼자 하면 추가 매수 합니다. 저 혼자 하면. 여기 추가 매수 딱 했다 깨지면 바로 던지 봅니다. 근데 다른 분들 직장인이라서 시그널 조금 늦게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손실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저 혼자 하면 해요. 여기 깨지면 딱 바로 손절한다 각오하고 딱 들어가면 여기 거의 단기 최저점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만큼 끌어당겼거든요. 5% 넘게 빠졌는데 요거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 넣으면 이거는 힘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적당히 빠져나올 겁니다. 아이고 셀트리는 또 밀리네. 자 셀트리온은 욕심 안 낼게요. 그죠? 욕심 안 내고 아 적당히 잘 버텨주는 정도면 만족할 겁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물량 나온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른 종목들도. 그러나 억지스러운 물량들은 월요일날 회복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막판에 확 밀려가 끝났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물량 연계된 물량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너무 억지스럽게 주가가 움직인다면 그죠? 후폭풍 올 수 있으니까 그냥 적당하니 가는 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와 그냥 적당한 게 좋은 겁니다. 억지로 끌어당겨도 안 좋고요. 억지로 밀어도 안 좋은 겁니다. 선물 옵션 물량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적당하니만 해주면 좋겠는데 그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그것이 넣을지 별 무리 없이 갈지 변동성 극심한 상황 넣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카카오 좀 처지네. 아 참. 자 일단 선물을 2000계약으로 강하게 땡기고 있고 좀 처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힘없이 확 밀렸고요. 왜? 기관 외국인 던지니까 오늘 기관이 그죠?
코스피에서 664억 야, 받쳐주려고 딱 작정한 것 같아요. 기관의 행태 중에 하나는 뭔가면요, 이렇게 포지션 정하면 잘 안 바꿉니다. 뭐라고요? 지금 코스피에서 664억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이거 딱 볼까요? 664억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 밑으로 처지는 거 용납 안 하고 싶어 라는 의지의 편이고요. 선물은 870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대 포지션 많이 하거든요. 거의 그러면 되는 상황이 많다. 제가 이때까지 봐오기로는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기관이라도 방어해주면 좋죠. 외국인 67억 매도하고 있는 거 이건 횟가닥 돌리면 금방 플러스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No problem. 자,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풋 옵션은 박살이 났고요. 우리 강의했을 때 267.5인가? 그죠? 자, 큐리 기억날 거야. 여기서 0.3이었고 0.1까지 밀렸고 더 밀린다 했고 팍 밀렸는데 오늘 강하게 상승하니까 확 올라갔는데 여기 기준으로 0.3보다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밑에 있어요. 그럼 뭐다? 올라가봤자 이 기준으로는 그죠? 이 종목 기준으로는 그냥 마이너스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기 기준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렵긴 한데 이해되시죠? 그런 이유가 272.5 외가격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270이거든요. 270. 2포인트 더 올라야 돼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한 달 동안 2포인트 가기가 쉽습니까? 오늘 하루 남았는데 2포인트 가기가 쉽습니까? 나중에 미쳐가 2포인트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 대박 나는 겁니다. 이게 10배 막 나는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그죠? 막 3.0 이래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비교적 확률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실망 매물 때문에 훅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좀 어렵기 때문에 아 선물 옵션하고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는 올라갔는데 외가격이 있으니까 달성 가능성이 조금 아직까지 희박하니까 밑으로 처진다. 한 가지만 딱 더. 만기일이 많이 남았을 때는 조금 멀리 있는 외가격 해도 상관없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코스피 200 이거 맞추는 거예요. 이거 270을 위로 간다 맞추는 게 콜인데 월물 초다 생각하면 270보다 위에 한 280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10포인트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거래를 해도 비교적 무난한데 한 일주일 남고 하면 바로 근접한 바로 위에 월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도 아니면 뭐로 여기 보십시오. 100% 플러스 났거든요. 그죠? 이런 거 눈에 자꾸 들어와서 자꾸 멀리는 거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깡통 차는 경우 많습니다. 이 272.5 안 가면 깡통이에요. 270과 여기 은저리에 콜옵션 풋옵션 체결시켜줄지 말지 이게 아니면 한 단계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보십시오. 기가 차는 상황이 생깁니다. 0.05 차이로 꽝 시켜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최대한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등락이 좀 심하게 나타난 겁니다. 자, 현대건설 좀처럼 안 밀려요. 자, 상승 시간 많으면 시간 없으면 하지 말고 시간 많으면 7 팔았다 했지 3 가지고 있다 했지 3, 4 어차피 많이 먹었다 4, 여기 지금 바로 45,000원 여기 바로 매수하고 밑으로 깨지면 가지고 있는 거 산 거 포함해서 60%니까 30% 던지고 더 쳐지면 또 좀 더 던지고 자신 있으면 매수 가능 자신 없으면 그냥 홀딩 그리고 올라간다면 여기 인근에서 비실비실 되면 총 60%니까 한 20% 잘라내고 강하게 그냥 돌파해버리면 전부 홀딩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겠으면 패스 자 미희님 계십니까 현대건설 들고 있죠 들고 있는 사람들 참고하십시오 뭐다 결국은 44,600원 여기만 안 깨면 별 무리 없다 이겁니다 추가로 사고 말고 이거는 좀 어려운 거니까 하지 마시고
밑으로 처지면 갖고 있는 거 더 줄이면 돼요. 와, 근데 대박 나 있는 것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자, 하이닉스 가지고 있다면 청산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다면 이 밑으로 깨면 이 뭡니까? 이거 이격이 좀 있어요. 가지고 왔다면 차익 실현 잘해야 됩니다. KMW는 벌써 하라 그랬고. 그죠? 어저께 몇 주 안 돼서 기아차로 바꿔 탔다. 기아차 올라가고 있으니까 별로 무리는 없는데 잘 가고 있는 놈 함부로 다 던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뭐 수익 났을 테니까 기아차로 바꿔 탔다. 바꿔 탄 거 올라갔으니까 일단 성공이네. 그죠? 미님도 용초보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앞에 종목들은 그죠? 종목이 좀 그랬는데 바른 길로 인도하는 닥터케이 리딩을 조금이라도 맛보니까 접근하는 게 조금 좋아진다는 느낌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그죠? 본인 생각에도, 그죠? 원래 어떤 한마디에 원포인트 레슨에 아! 하고 느껴지는 게 크게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골프 칠 때 옆에 티칭 프로들이 어디 막 붙잡고 막 합니까? 아, 어깨 힘 빼세요. 그죠? 어깨 힘 빼시고, 그죠? 스무스하게 돌려. 이 한마디에 좋아지고 좋아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비거리가 나아지려면 헤드면에 어떻게 맞아야 되고, 뭐, 각도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긴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힘 빼세요. 그죠? 딱 그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자, 처지든 SDI 반등 나와서 다행이고요. 자, 카카오가 조금 피실피실한데 뭐 견딜만한 위치고, 셀트리온도 뭐 그만 합니다. 셀트리온도 그만 하니까 홀딩하면 되겠고. 아, 만길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그럽니까? 선물 2000개약 가까이 사다가 한 500개약 줄였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이 조금 더 처지고 있고. 자, 여기 전일 고점 부위만 아무너뜨리면 별로 무리 없습니다. 빠질 수도 있거든요.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데 여기만 잘 지지하고 추가로, 자, 2030만 지지한다면 별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정도 퉁 하고 내려와도 여기만 적당히 지키고 좀 끌어당기고 끝난다면 별 무리 없습니다. 여기 저항이라고 딱 끊은 선까지 왔습니다. 지금 저항받고 있어요. 저항선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갭 상승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좋은 사실이고 좋은 현상이고, 밑으로 밀릴 때 충분히 밀릴 만한 상황인데 끌어당겨서 발음이 안 된다. 끌어당겨서 끝난다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여기 지지해야 될 선까지 왔으니까, 여기 고점 부위거든요. 그걸 돌파했거든요. 다시 밀려도 지지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안 밀리고 이것도 적당하니 끝나면 코스닥도 일단은 추가로 더 안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아차 외국인 강에 들어오고 있고요.
카카오 조금 매도 나오고 있고요. 현대건설 60일 잘 못 넘고 있습니다. 일단 자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만원에서 4만5천원 왔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기 기준으로 하면 25% 올라왔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외국계 물량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SDI 외국계 물량 자꾸 나오는데 셀트리온도 외국계 물량 좀 나오고 있고요. 조금 지지부진하고 자 5G는 다시 약세로 돌아섰고요. 휴대폰 부품도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맞이해서 시장 갭 상승 출발했으나 조금 흔들림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다시 반등 구간에서 지지권역에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선물 500개 터는 듯 하다 다시 윗방향으로 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나쁘지 않고요. 외국인 현물 매도세는 비교적 소폭이니까 이거 크게만 늘어나지 않는다면 상관없고 기관이 개인 물량 던져주는 거 받아주고 있으니까 코스피는 별 무리 없다. 선물 오늘 외국인이 변동성 있게 크게 밑으로 때리는지 여부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다. 자 내일부터 우리 명절인데요. 여러분들 가정에 행운이 둥근 보름달처럼 항상 행운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닥터K 또 여러분들 사랑 그리고 응원 많이 해주셔서 뜻깊은 추석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연휴 기간에 그죠? 건강 유의하시고요. 즐거운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되면 닥터K는 방송 계속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종 모양 모든 알림 수신 딸랑딸랑 해놔야만 방송할 때 알림 잘 가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카카오, 트위터 여러분들 공유 좀 날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연휴 기간에 시간 나시면 추천 방송 주식 기초 강의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